책임지자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여기서 먹으면서 내가 저기서 웃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저게. 백종원 예산 국밥거리 손절 후 근황. 지난 12일 예산시장 상징이었던 백종원 국밥거리 간판은 철거됐다. 백종원 이름을 뗀 예산군 국밥거리에 점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백종원은 상인들에게 개선할 점을 설명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백종원은 SNS에 국밥거리를 방문했던 손님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자 긴급히 상인들을 모아 간담회를 했다. 사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기존 상인 일부 사장들의 백종원이 너무 참견한다고 반감을 드러내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백종원은 많은 상인의 의견을 고려해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 난감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간판이 철거된 당시 일부 상인들은 마치 백종원과 결별이라도 한 듯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밥거리에서 장사 중인 A씨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 우리는 큰 불만 없이 다 따라주고 있는데 팩 대표가 마음 좀 돌렸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는 30년 넘도록 예산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라며 백종원이 자기 고향에서 예산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수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공들여왔는데 상징 간판이 떼어져 무척 속상하다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상인 P씨는 대체 백종원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서로 합심해서 시장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라며 백종원 대표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이제 와서 간판을 내린다니 팩 대표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상인들은 뒤늦게 아쉬워하며 백종원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국밥거리에서 장사 중인 C씨는 여기 국밥거리 상가가 한 7집인데 한두 집이 그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쪽에는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손님도 좀 뜸한 것 같다라며 답답해했다. 또 D씨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 우리는 큰 불만 없이 다 따라주고 있는데 팩 대표가 마음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착잡함을 토로했다. 평일 5,000명, 주말 하루 10,000명 이상이 방문하던 국밥거리의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은 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매체에 밝혔다. 예산군은 현재 간판을 내렸어도 백종원 대표는 여전히 상인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철거된 백종원 간판은 예산군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일단 철거된 간판은 예산군 담당팀에서 보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저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 국밥거리에서 백종원이라는 집을 내리지만 국밥 다른 국밥집 중에 열심히 되게 하시는 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자정화 작용을 해서 잘 됐으면 합니다.